3차 여유 전쟁 당시 거란의 총사령관이었던 소배합은 전장에서의 지휘 능력뿐만 아니라 정치력까지 뛰어났던 문무겸비의 베테랑 장수였다고 하는데요. 북송과의 전쟁에서 많은 공적을 세운 소배합은 성종의 여동생인 위국공주 야율가와 혼인을 하면서 부마가 되는 동시에 고위관직에 임명되기도 했죠. 소배합은 단순히 싸움만 잘했던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능력도 굉장히 뛰어났던 인물이었다고 하는데요. 소배합이 낸 의견들 중 쓸만한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성종이 그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 많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1010년 요성종이 40만의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침공했을 때 소배합도 참전해서 고려와의 전선에서도 많은 활약을 했다고 하는데요. 3차 여유전쟁 때는 소배합이 고려정벌군의 총사령관이 되어 10만의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다시 침공해왔죠. 소배합은 빠른 속도로 남쪽으로 진격해 고려의 수도 개경을 점령하고 국왕을 사로잡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고려의 국왕인 현종은 성 밖에 있던 마을을 모두 불태워버리는 청야전술을 쓰면서 소배합의 거란군은 개경을 공격하지도 못한 채 후퇴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후퇴를 하던 거란군은 비주대첩에서 처참한 패배를 당했고 소배합은 겨우 목숨만 건진 채 거란으로 도망쳤죠.